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E클래스 E350 모델, 20년식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여기에다가 AMG 퍼포먼스 기능을 심어줬어요. 네, 그러면 디자인 계기판이 이렇게 AMG 차처럼 바뀌죠. 지금은 스포츠 모델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옛날에는 프로그레시브 모드에서만 이렇게 가운데로 집중된 디자인이었는데 이제는 스포츠 모드에서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AMG 쭉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클래식 모드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도 뭐 하단에 이쪽에 AMG 표시 보이죠? 그리고 이쪽에도 네, 그리고 여기 디자인 자체가 뭐 카본 무늬로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보이시죠? 네, 이런 디테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모드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뭐 스포츠 모드보다는 조금 심심해 보일 수 있어요. 이제 하단에 이렇게 AMG 모드, 아니 AMG 로고가 살아나고 네, 이쁘죠? 네, 그리고 오늘은 반자율 주행 확장 코딩도 진행해 줬어요. 반자율 주행이 있는 차종이라면은 뭐 확장 코딩 받으셔가지고 뭐 이런 거 기능 활용하시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네, 확장 코딩은 뭐 국내에서 막혀 있는 기능을 풀어드리는 거여가지고 뭐 깜빡이로 차선 변경을 하고 싶거나 뭐 핸들 잡으라는 알람을 조금 더 늦게 뜨게끔 바꾸고 싶거나 그리고 정차했을 때 뭐 옵션이 빨리 풀려버리는데 그거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커브길 진입할 때 속도를 좀 낮춰서 진입하거나 도로 표지판 속도를 인식하고 그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게 하는 그런 코딩이에요. 네,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페리전 20년식 E350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 여기에 AMG 퍼포먼스 적용한 사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첫 번째인 것 같은데, 네, 뭐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끝!